가지를 골고루 가지를 만들어줘 가지고 골고루 가지를 만들어주면서 가지를 눕힙니다. 여기서 너무 눕혀요. 왜? 햇빛을 가장 많이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예. 막 여기서도 이렇게 가지 나잖아요. 수도 없이 또 여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이 가지들이 서만 다 눕혀야 됩니다. 서면 이 가지들이 이제 이리 있으면 이런 데서도 하면 위로 이렇게 서면 이걸 눕히란 말입니다. 나무 가지 가느다 할 때는 이런 걸 나무 가지에 집어만 눕습니다.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 나무에 햇빛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만든 데서 막 위로 올라간 가지들 아까 배나무 말씀드린 이런 것 같은 경우 없애야 되는 겁니다. 우산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우산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체리를 제가 그렇다고 체리를 무진장 많이 길러봤느냐, 저는 체리를 많이 길러보진 않았습니다. 농장에 제 잘 아는 농장에 제가 가서 그 사람도 나보다도 오히려 몰라요. 농사는 오랫동안 지어봤지만은요. 왜? 내가 이야기해도 지는 지고 싶대로 지 생각만 이야기하고 앉았습니다. 너는 안 길러봤잖아. 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진 않았지만은요. 왜? 너는 한 번도 안 길러본 놈이 네가 나보다 잘 알아? 그렇게 전부 다 사람들이 지 생각은 맞고 남 생각은 틀리다 할 수 있습니다. 개코나 알도 못하면서. 아는 사람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오히려 해본 사람보다도 많이 오랫동안 해본 사람보다도 아 나는 모르니까 아 네가 잘 알만 만들어 줄게 내가 따라할게 따라할 확률이 없잖아요. 농사지면서 제가 이제 그전에 무슨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작물부터 말씀드렸는데 농사 짓는 거 방금 체리 말씀드리면서 방금 수세 안정 같은 경우가 무척 중요합니다. 세력에 가면 안 돼요. 맞아야 돼요. 맞으면 좋지요. 대신에 앞으로 한마디만 한 말씀만 드리면 됐습니다. 지하부, 지상부.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는 뿌리가 지하부는 뿌리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맨날 어디 가든지 가면 전부 다 배수 잘 되도록 하고 어쩌고 저쩌고 물 빠지면 잘 되도록 하고 어쩌고 저쩌고 책마다 이렇게 나서 놨는데 지하부의 뿌리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아니면 비가 아무리 안 와도 건조하지 않고 과습하지 않고 비 마오만 침수도 되잖아요. 침수 뿌리가 항상 일정한 수분이 뿌리에 공급만 돼준다면 너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많이 비축이 안 됐지만은 내년에 가면 올해 거 내년 거 보충되고 내후년에 가면 작년에 거 올해 거 내년 거 또 내후년에 가면 점점 아까 전에 그 체리 말씀드리면서 했는 것처럼 계속 뿌리 양이 늘어나면 뿌리가 지하부 양이 뿌리가 많아져야 된다. 무조건 뿌리 많아지게 되면 여도 맞춰서 이렇게 같이 크는 겁니다. 이렇게 커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막 갖다가 비료 퇴비를 막 갖다 주니까 예. 비료 퇴비 막 먹을 걸 막 갖다 주니까 뿌리가 일을 잘 안 합니다.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갖다 주니까 뿌리는 천천히 증가하고 그랬습니다. 요거 같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뿌리는 천천히 증가하는데 지상부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뿌리보다도 훨씬 많이 증가하니까 잘라내야 되나 맨날 겨울철만 되면 맨날 나무 잘라내면서도 맨날 나무 올라가서 옆에서든지 간에 올라가 나무 잘라내면서도 뭐 비료가 부족해서 그런지 하면서 올해는 퇴비를 유박을 100콜 줄까 200콜 줄까 그것만 주나 미끄럼만 주나 또 그 사람에서 웃거름도 수도 없이 주잖아요. 그래 이렇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도 예, 알고 종사 지는 사람들은 알고 농사 지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예,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5%도 안 됩니다.
모르고 농사 짓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모르고. 모르고 사과도 배도 모르면서 전부 다 100명 중에 90명, 80명이 그냥 합니다. 제가 이제 농사 짓는 거, 제가 뭐 이게 지하부인 뿌리는 무척 중요합니다. 요 뿌리가 전가가 많이 되면 이거 지상부도 같이 전가되고 하는데, 농사 잘 지려고 하면 겨울 전지를 안 해야 됩니다. 겨울 전지를 안 해야 됩니다. 나무가지를 안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막 나무에 막 수도 없이 가지가 났는데 안 잘라주면, 안 잘라주면, 하나도 안 잘라면 당장에 그게 농사 안 되잖아요. 당장에 뭐 올해 막 배나무에 막 가지가 수도 없이 났습니다. 복숭아나무에 가지가 수도 없이 난 놈을 올 봄에 안 잘라주게 되면 대부분 올 여름에 농사가 대부분 안 됩니다. 한 해에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잘라내고 또 빌어주고 또 농사 짓고 또 잘라내고 해가지고 잘라내는 양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가면 더 많고 내년에 가면 내후년에 더 많고. 왜?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실 부위가 많아가지고 나무에 주렁주렁주렁 달려야지 되는 거죠. 잘라내면 결실 부위가 적어지잖아요. 잘라내면 결실 부위가 적어지잖아요. 이만큼 있었는데 많이 잘라냈습니다. 적어지잖아요. 적어졌는데 비료세비 많이 주면 자르면 자른 만큼, 자르면 자른 만큼 다시 새롭게 더 많이 자라잖아요. 나무를 딱 잘라냈습니다. 아, 내가 어렵게 힘들게 돈 들여서 잘라냈은 게 안 들었으면 좋겠는 것은 내 바람이고, 예? 내 바람하고 관계없이 나무 막 쉐기 자랍니다. 이거 뭘로 증명하느냐, 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어디 가서 생리학자도 아니고 뭐 그런 기계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 뭘로 증명하느냐 하면, 예? 도로에, 가로수에, 은행 달린 거 보세요, 은행. 은행 달린 거 보시라고요. 은행. 저기에는 아무도 비료도 안 줬고, 퇴비도 안 줬고, 물도 안 줬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달리든지 말든지, 뭐, 꽃이 피든지 말든지, 뭐. 은행 열매 달리는 같은 경우는 꽃이 피게 되면 열매 달린 겁니다. 내가 꽃이 피는지 안 피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 꽃 색깔이 은행 이파리 색깔은 똑같아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벌라비가 수정하는 같은 경우는, 예, 복숭아꽃, 살구꽃, 무슨 아기 진달래꽃이 이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꽃이 다 피니까, 아, 꽃이 피네, 이런 겁니다. 벚나무도 꽃이 피잖아요. 은행나무 손도 안 댔는데 잘 달립니다. 물론 쑥나무는 하나도 안 달리지만은 잘 달려요. 많이 달려가지고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습니다. 그 유전적으로 많이 달리고, 많이 달리면 더 적고 적게 달리면 클 수도 있습니다. 벚나무의 벚꽃이 수도 없이 많이 핍니다. 왜? 벚꽃이 피는 이유는 꽃 보라고 핀다고 해. 열매 달리려고 피는 겁니다. 복숭아나무에 복숭아가 왜 꽃이 피는 거 아세요? 내가 우리 주인이 먹을 것도 주고 뭐 주니까 너 우리 주인님 그거 해가지고 돈 벌라고 복숭아 꽃이 피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하는 일이 꽃 피가지고 열매 맺어가지고 씨를, 씨가 양사방에 아무데나 가서 정식을 해가지고 지 새끼 늘리려고 복숭아 꽃 피는 겁니다. 우리 벚나무 꽃이 피습니다. 그런데 벚나무는 사람 손도 안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손도 안 되잖아요. 먹을 것도 안 주지, 물도 안 주지, 뭐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매년 꽃이 잘 피더라. 그러면 우리 농사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가로수 보고 지어야 되는데. 왜? 평생 물 안 주지, 평생 먹을 거 안 주지. 이러면 예, 방금 가로수 철길이면 이렇게 되면 균형이 맞습니다. 이게 지상부를 TRU를 이렇게 해서, 예, 이건 톱은 지상부입니다. 톱. 꼭대기 전체입니다. 루트. 뿌리하고 지상부하고 균형만 땅을 맞으면 농사 잘 됩니다. 그런 나무 할 것 없이. 이렇게 된 놈은, 예, TRU를 만든 놈들은 어떤 나무 할 것 없이 전부 다 수명이 100년, 200년, 300년 갑니다. 전부 다 천연 기념물로 보호되어 있는 놈. 이런 놈이라든지, 가로수에 심기전 놈, 이런 놈들은 다, 벚나무 심을 때는 작은 거, 조만한 거 심었는데, 지금 이제는 이만한 놈 있잖아요. 이제 이만한 놈 이래고 많은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왜? 가로수 심은 놈들은 물이 잘 빠집니다. 물이 잘 빠져요. 빗물이 잘 안 들어가면 땅 속으로. 아스팔트가 다 덮었기 때문에. 나무 건물 밑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물이
항상 적당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덮어놨고 건물로 덮었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건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비누로 덮어야 되는데 비누로 덮는 것보다도 훨씬 비싼 아스팔트로 덮고 보도블로 덮고 했기 때문에 물이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덜게 되기 때문에 땅 속에 항상 수분이 축축한 양 수분이 있어가지고 가뭄도 안 들지. 장마가 돼가지고 비 아무리 많이 와도 괜찮지. 근데다가 먹을 걸 안 주니까 스스로 살려고 뿌리가 멀리 멀리 가지 갔잖아. 얘. 나무 수형 잡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나무 수형은 예. 관리가 중요하지만 관리가 용이해야 되잖아요. 관리가 용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의 특성을 그대로 가장 잘 활용을 하는 건데 수형을 잡는 같은 경우 이거보다도 완전히 최대 강압 성량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쉬우면 햇빛을 덥게 받습니다. 이렇게 쉬우면 햇빛을 적게 받잖아요. 이렇게 눕히면 햇빛을 많이 받죠. 이 줄기에. 줄기 잎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재배하시기 때문에 우산 뒤집어 놓은 것처럼, 우산을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걸 뒤집어 놓고 예. 여기서부터 가지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해놓고 가지가 안정되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총총 심어 놓고 굉장히 밀식해서 심어 놓고 나중에 생산하다가 비 내면 된다고 예. 이러면 제가 봐서는 처음부터 망한 거나 마찬가지래. 왜 수영도 못 잡아야 아주 너무 총총 심어놔 버리면 해. 그러니까 이 가지는 안 자르려 그러면 해. 가지가 설사 많이 만들어져도 안 자르려 그러면 옆으로 갈 수 있게끔 공간을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서 100개 심을 거를 80개 심고 80개 심을 거를 50개 심어가지고 멀리 가도록 만드시더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총총 갖다 심어놓고 총총 갖다 심어놓으면 나무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무 막 잘라내면 균형이 안 맞아서 안 되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어우 이거 이렇게 키 큰 나무 이 나무는 피칸입니다. 앞으로 심으실 지게는 피칸은 호두하고 똑같은 같은 견과류지만은 피칸은 호두보다 훨씬 맛이 좋아가지고 피칸을 드셔본 분들은 호두가 맛이 없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나라에 피칸을 많이 재배하지도 않아가지고 별로 많이 거기 사 먹으려고 해도 국산 사 먹으려고 해도 살 데가 없습니다. 외국산은 많아요. 뭐 그 많아도 비쌉니다. 요거 피칸에다가 피칸 접붙인 겁니다. 요 사장님 아까 전에 그 피칸은 저 산림과학원에서 옛날에 뭐 하셨다 했는데 막 옛날에 하면 20년 전에 뭐 한 나무 2만원씩 사다가 뭐 30나무 심었는데 60만원 줘가지고 그 당시에 두 달치 월급을 다 써버렸다 했는데 지금 다 많이 죽고 조금밖에 안 가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요 원래 이제 이 뿌리가 이 끊어져서 그런데 뿌리가 깁니다. 이렇게 뿌리가 무진장 길어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긴 놈들이 이 잔뿌리가 뭐 이건 더 들어 있는 편인데 요 나무가 살리려고 하면 요게 뿌리에 계속 수분이 공급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수분이 공급되라고 오늘도 물 주고 내일도 물 주고 모레도 물 준다는 물 주라는 아닌 게 아니고 두둑을 크게 만들어서 두둑 속에 적당한 수분이 있도록 만드는 상태에서 심을 찌게 물도 줄 수 있으면 주고 덮으라는 얘기입니다. 심고 난 다음에 덮고 물론 심기 전에 요 비누는 물론 뭐 풀어주셔야 되고 예. 그리고 이렇게 길면 이 나무가 길면 나무가 사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이게 수분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 특히나 방금 이런 게 나무는 목본류들은 초본류 뭐 고추나 수박이나 참외하고 틀려가지고 이거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도 지가 양분 수분을 흡수해서 이 싹이 날라 그러면 20일 30일 걸립니다.
20일, 30일, 40일 걸리는데 20일, 30일, 40일, 50일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래 걸리는, 오래 싹 트는데 오래 걸리는 놈들은 처음에는 적당한 수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 수분이 증발되고 없어지고 옆에로 없어지고 해가지고 이 건조해지면 이 땅이 옆에 땅이 건조해지게 되면 오히려 건조한 땅이 요 여기 있는 수분까지도 뺏어가게 되면 이 나무가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나무 죽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살리려 그러면 여기에 아주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도록 계속 해야 되는데 물 충분하게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언제 심는 거 좋은가 하면 온도가 낮을 때 심으셔야 됩니다. 지금 가을에 내일 봄에 뭐 4월 5일 날 식목일에 심지 마시고 예. 올해 가을에 내일 봄에 일찍 왜 외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외부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외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살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이제 지금쯤은 갖다 심어놓으면 지금 갖다 심어놓고 물 주고 꼭꼭꼭 밟아놓으면 예. 이제 11월 달이니까 12월, 1월, 2월 달에 최소한 세 달 동안은 축축한 상태에서 보관이 됩니다. 이제는 이제 수분 증발이 훨씬 봄에 뭐 3월 말, 4월 달보다는 훨씬 3월 말에 하루는 지금 일주일만큼 수분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는 안 오고 건조하지 않습니까, 봄에. 지금 쉴 데 없이 오지 마라 하는 비는 자꾸 옵니다. 이제 지금 이제는 뭐 이제 수분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안 올라가요. 이거 심어놓고 비늘을 불러시고 나무를 이렇게 짧게 잘라셔야 됩니다. 나는 여섯 가지를 받아야 된다고 여섯 자르지 말고 가능하면 하지 말고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여기서 눈이 한 개 있으면 한 가지만 쫙 나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걸 이래다 날리는 해놓으면 눈이 예를 들어서 스무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무 군데서 다 날라게 해요. 스무 군데서 다 날라갑니다. 그러면 스무 군데 갈 놈을 한 군데서 크도록 하면 쫙 큽니다. 근데 전부 다, 이거 키워야 되는데, 내년에 가면 키워야 되는데, 말라 자르나? 살려야 되니까, 이래가. 앞으로 살려야지 미래가 있든지 말든지 하지. 지기 뿌리는 무슨 놈의 미래가 있습니까? 살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순조롭게 크도록 하려고 하면 순조롭게 크도록 합니다. 순조롭게 크도록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파리 날 곳, 가지가 날 곳을 숫자를 줄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루비에서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과나무 심는 사람들은 사과나무를 막 이래서 1,000평, 2,000평 심는 사람들은 짧게 잘라주면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좀 긴 거 갖다 내려고 합니다. 대신에 그런 사람들은 하면 애초에 막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예. 물만 틀만 전기만 꼽으면 물이 똑똑똑똑 뜯도록 해가지고 예. 아 이게 건조한 것 같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자. 2주일에 한 번씩 주자 해가지고 물을 충분히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시설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시설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물을 하늘에서 비만 오기를 바라지 옵니까? 안 맞잖아요. 못 맞추니까 나무가 말라들어가는 거야. 그럼 위에서 이 지상부가 많으면 말라들어갈 확률이 없잖아요. 수분 날아가니까 위에서부터. 요 어제 나무 심고 난 다음에 자르고 난 다음에 자른데도 농약방에 가셔서 전지 한번 바르는 약 도포제라고 있습니다. 끈적끈적합니다. 뭐 농협방에 가면 이 뭐 500g, 뭐 500cc, 500g이 됐는데 그거 붓으로 칠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거기서도 수분이 잘 안 날아갑니다. 끈적끈적하니까. 우리 전목할지기 양초 찍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목할지기는 양쪽으로 이제 보관한다 그러면 양쪽으로 위에도 찍고 밑에도 찍습니다. 방금 엄나무 이런 거는 잘 못 찍어요. 엄나무 이런 것은 물렁물렁해서 잘 못 찍고 예. 접붙이는 거 전부 다 위에 아래에 전부 초칠 다 해버립니다. 초칠 어찌 하나? 끓는 물에 참 냄비에 초 넣어가지고 열을 가하면 액체되지 않습니까? 고체가 액체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찍어 놓으면 금방 말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칼로 빚어가지고 접을 붙이지요. 혹시 이제 뭐 질문사항은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같은 경우는 이래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먹는 거. 먹는 게 최고입니다. 전부 먹는 거. 진짜 앞으로 해야 될 것 중에서는 먹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앞으로 관상 가치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 나무 정말로 좋다 잘 길렀다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막 사진도 펑펑펑펑 찍어가지고 손님이 우리 집에 오도록 만들면 뭐든지 됩니다. 손님이 안 오는데 무슨 놈은 뭐든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과일 나무 가지고서는, 과일 가지고서는, 예, 어렵게 힘들게, 어렵게 힘들게 고객을 만들어 놔도, 예, 거기 흔해버니, 예, 흔해면, 예, 자꾸, 자꾸 우리 집에 오던 고객이 자꾸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가지고, 고객 관리 한만 잘해도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줍니다.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을 때는 좋았지만 자꾸 줄어요. 그런데 주는데, 그래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값이 내려가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앞으로 저들 집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같은 경우는 저들 집에서도 유실수, 살림수 뭐 이런 쪽만 있어요. 유실수, 살림수 이런 것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같은 경우는 전보다 다 보는 농사. 이게 이름은 농업이라고 붙여서 그런 게고, 예, 이거 농업 안 보진다. 여기다 무슨 아파트를 짓든지 뭐를 했든지 하면 전부 다 무슨 나무 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예, 돈 없는 사람은 무슨 나무 심어가 열매 따먹으려 하지만, 예,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은 사람들은, 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 뭐를 심든지 어쩌든지 간에 땅이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그 사람도 전평이 있단 말입니다. 나도 전평이 있고, 예, 나는 이따가 과일나무 심으려 하지만, 예, 과일나무, 이 사람들은 과일나무가 아니고 심어놓으면 정말로 보기 좋고 가치가 올라가는 나무를 심으려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자두를 심었습니다. 자두를 심었는데 심어서 몇 년 있어 보니까, 아,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조금은 재미를 봤는데, 아, 몇 년 있으니까 내가 농사를 잘 못 짓는지, 아니면 뭐 농사를 안만 잘 지도 막 값이 싸서 이게 재미가 없다, 아니면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아내잖아요, 이게. 뽑아내는 놈은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유실수는, 대부분의 유실수는, 예, 농약을 쳐야 됩니다. 농약을. 대부분의 유실수는 농약을 쳐야 돼요. 농약을 잘 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농약을 쳐는 유실수는, 예, 대부분의 유실수는 관상 가치가 없습니다. 관상 가치가 없으면, 예, 아무도 그거 심으나봐 봐야 전부 다 심을 때는 남이 공짜로 주니까 돈 주고는 안 심잖아요.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 심는 것도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왜?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약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요. 제가 저는 앞으로 이 경관 보기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실제 기대 농업 수익을 원합니다. 농업 수익을 직접적으로 농업 수익을 원해요. 그런데 뭐 사장님이나 앞으로 하신 분들은 내 땅에다가, 아, 전부 다 이럽니다. 나는 뭐를 심었든지 간에, 아, 열매 수확 안 해도 요 땅이 뭐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무 자체가 10,000원짜리가 20,000원되고 30,000원짜리가 40,000원짜리되고 50,000원짜리되고 나무가 굵으면 굵을수록 값이 올라가는 나무들을 심으면, 예, 값이 올라가는 그 품종을 심어버리면, 이거는 설사 여기 심으면 여기 없으면 좋겠다 하면 요 나무 팔든지 어디다 옮기도 이거는 사용합니다. 이런 놈들은,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다 갖다 내비립니다. 앞으로입니다. 요 나무 가치가 있는 놈하고 또 그리고 지금 이래입니다. 이게 잘 돼버리면, 예, 이게서 뭐 아주 볼게 있으면, 예, 막 꽃이 이상하게 핀다든지 꽃이 오랫동안 핀다든지 멋있게 핀다든지 하면, 예, 이래입니다. 귀한 거에 대한 귀한 거. 흔에 빠지면 흔일입니다. 니나 내나 다 많이 심어가지고 아무거나 팔아먹을 데도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수형도 정말, 이것도 물론 그렇다. 수형도 물론 잘 만들어지지만, 예, 이런 거는 팔아먹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래입니다. 아, 저런 나무들은 앞으로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 농사 짓는 것은 농업은 아무나 누구든지 하려고 하지만, 야,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아무나. 왜? 그거 팔아먹나? 못 팔아먹는데, 이래서 먹는 것도 아닌데, 열매 먹는 것도 아닌데, 그거 심으면 나는 팔아먹을 재주도 없고 하는데 이랍니다. 지뢰 댕기는 사람들이 그 나무가 아무 데나 없는 거, 아무 데나 없어가지고, 여기에다 심기는 나무들을 이 나무 캐줘라. 우리 집에 갖다 심으려 한다? 니가 캐가라. 나 못 캐가게. 못 캐주니까 니가 캐가라. 이런 나무들을 심어놓고 이 값이 있는 놈을 만들면 이게
수익은 예, 땅값이 올라가는 수익입니다. 이제 시골의 땅값은 예, 시골의 땅값은 예, 시골의 땅값은 왜 내려가는가 하면 예, 이제 귀농 바람이 많이 불었다가 왜? 제가 봐서는 시물기 많지만은 예,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시물기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심어봐봐야 그렇구나 뭐 돈만 들어가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할 게 없으니까 다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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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심을 사람이 없으면 예,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땅값 내려가잖아요.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값 잡는다고 막 뭐 지금 이제 막 떠들어 쌌지만은 예, 잡으려고 하면 다른 게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필요한 사람이 많은 만큼 집을 더 지으면 되는 겁니다. 뭐 강남 쉴 때 없으면 강남 옆이라도 지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뭐 무조건 물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래야 돼. 저는 앞으로 수국을 많이 하죠. 수국을. 예? 수국. 수국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 알지만은 예, 다 알지만은 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수국도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종류가 무척 많아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지. 왜? 저는 앞으로 수국을 많이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 많이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예, 수국꽃이 정말로 이쁘게 피도록 만들면 수국 장사가 제대로 됩니다. 대신에, 수국은, 우리 집에는 수국가 큰 나무는 한 개도, 꽃피는 나무는 한 개도 없고, 수국 모종만 잔뜩 만들어 팔아먹으려고 하면, 이 수국, 사람들이 와서 막 수국꽃이 정말로 잘 피는 걸 봐야지 수국을 가져갈 판인데, 다른 데서는 수국 꽃만 보고, 우리 집에서는 너 모종만 보면 수국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들 집에서, 아, 알았다. 수국을 미쳤지.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심는 건 나는 1,000병 심는다. 2,000병 심는다. 3,000병 심는다. 심습니다. 심으면 집까지 짓기 시간이 지나면 꽃 피잖아요. 꽃이 피면, 수국은 꽃이 피면 뭐 다른 놈들은 전부 다 열을 피고 20일 피면 다 져버립니다. 꽃이 미칠 지면 져버리는데 수국은 100일씩 갑니다. 꽃이. 백일홍 오래 가잖아요. 백일홍. 나무 백일홍. 목백이롱. 근데 꽃이 한번 피다가 꽃이 한번 핀 놈이 안 떨어지고 계속 피가 있는 놈은 수국밖에 없습니다. 한번 피던 놈이 계속 오랫동안 피가 있는 놈은 수국밖에 없어요. 다른 놈들은 무슨 백이롱이든 뭐든지 간에 여기서 피고 저만 또 다른 데서 피고 이래 가지고 이제 꽃이 전체 피는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그래서 수국은 저들 집에서는 나무 수국을 합니다. 나무 수국. 일반 수국은 추위에 약해서 겨울철에 다 죽어버려요. 겨울철에 지상부가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 뿌리는 자격처럼 살아가 있다가 내년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면 다행인데 꽃이 안 피면 이거 뭐 이파리만 잔뜩 보는 그런 수국은 뭐 가르치가 없지 않습니까? 꽃을 봐야 되지. 이 나무 수국은 내한성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무데나 됩니다. 아무데나 돼요. 대신에 나무 수국은 여 계신 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나무 수국, 나무 직경이 이래서 한 3cm 돼가지고 이만큼 커서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잔뜩 위에서 100송, 200송이 핀 나무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봤어요? 사진을 보셨어요? 어디? 남원에 그 식사세 뒤에 어떤 스님 그 차를 가보니까 나무 수국이 있더라고요. 어디? 꽃 잔뜩 폈을 때 갔었습니까? 보기 좋지요? 그런 나무 같으면, 아, 저거는. 대신 이랍니다. 앞으로 하실 적에는, 내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취미 삼아 하든지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나는 싫어도 예. 나는 싫어도 예. 관점을 어디 보는가 하면, 전부 다 제일 첫 번째가 소비자 관점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려면 되는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려면 뭘로 저 사모님이 좋아할까 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앞으로 예쁜 거는 예쁜 거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합니다. 여자분들이 앞으로 돈 벌라 그러면 일해서 돈 버는 것은 하숙하는 일이고 일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릅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경관이라 하는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는 방금 이런 놈들은 농약을 안 쳐도 되는 놈들입니다. 대부분. 또
농약을 안 쳐도 되는 놈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물론 뭐 잘 기르는 방법에 따라 더 잘 크고 더 못 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시간만 지나면 지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놈. 파라의 가치입니다, 실제로는. 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저들 집에 오셔가지고 보고, 아, 나도 처음에는 얼마 정도 심었는데, 나도 결국은 팔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게 돼. 처음부터 팔라고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팔라고 준비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파달라고 한다, 캐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캐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 캐가는 사람도 천지잖아요. 내가 캐기도 힘들고, 당신이 캐가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서 뭐, 밭뛰기로 멍때를 민길 수도 있지만, 예, 아, 알았습니다. 이제 땅에다가 쫙 보기 좋게끔 심는데, 앞으로는 이릅니다. 앞으로는 사시사철 꽃이 피도록 만들면 좋습니다. 사시사철. 근데 꽃이라고 하는 꽃나무든 이런 게 이제 나무지에 관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농약을 안 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한번 식물을 한가 보세요. 카페 같은 게 야외에 카페를 뭐 무인 카페가 되든 이런 데 잘하는 데 한가 보시라고 해. 가보면, 아, 나도 저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 지가 와가지고, 지가 차 타먹고 가가지고 돈 뭐 5천 원 내고 만 원 내고 시큰 놀다 가고 하는 게 그게 당신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는 사람 안 쓰는 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람 안 쓰는 일.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하는 일. 사람 안 쓰는 일 해야 돼요. 사람 쓰면 개코나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전부 남 주고 다 말아요. 앞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예, 일만 한다고 뭐 노동력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노동력 투자 저라고도 되는 놈. 오늘은 이제 저 밑에 가서 한번 보시고, 예. 제가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이 포트가 이래 생겼습니다. 화분이 이래 생겼습니다. 하늘로 온 관계 이런 화분도 보여주네. 저 화분 장사도 아니고 제가 화분 만들지도 못합니다. 대신에 이래요. 이건 화분이 크잖아요. 뭐 작은 화분도 있잖아요. 그래. 요것도 작은 화분도 있잖아요. 뭐, 그리고, 아예, 이렇게. 화분 종류는 천지인데, 예. 이럽니다. 앞으로 재배해보니까, 예. 제가 수익이 되려고 그러면, 예. 요렇게 겨울철에 내 몸에 나온 팔아가고는 열심히 일해도 항상 죽고 배고파요. 죽고 배고프지 않으려고 그러면, 1년 내내 팔아야 됩니다. 1년 내내. 왜? 겨울철에 팔아가지고 유원지도 아닌데 유원지에서 8월달에 7, 8월달에 휴가철에 잔뜩 벌어가지고 1년 내내 먹고 살라 그러면 바가지 씌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다른 데도 저 사람이 바가지 씌우면 나도 거기 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계속 잘 되는 것 같으면, 아, 그래도 우리 받을 만큼 받고 계속 꾸준히 오도록 해야 되는데, 뭐 유원지에 7, 8월달 말고는 언제 뭐 10월달에 11월달에 뭐 감미가 안 가지. 그런 게 나무 심었습니다. 여다 나무 심습니다. 여다가 나무 심어요. 이대로 심어가고 이대로 가야 가라 하는 겁니다. 이래서 2만 원, 3만 원.